전세기를 타고 북으로 출발했습니다. 즐겁고 편안하게 저희들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북 합동 공연은 김정은도 관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집니다. 청와대가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TV 생중계와 부부 동반 오찬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김정은 방중 당시 한 병에 2억 원에 달하는 마오타이주가 접대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선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 마포의 재개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틀 연속 인파가 몰렸습니다. 주말 첫날인 오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리면서 강남에 이어 강북으로 이어진 청약 열풍 분석합니다.